45문장 챗GPT를 이용해서 45문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사 대신해서 쓰는 첫 번째, 명사를 대신해서 프로나운, 대명사가 있고, 두 번째가 제런드, 동명사가 있고, 세 번째가 투 인피니티브가 있고, 네 번째가 데트 클라우즈, 데트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절이 있고, 이렇게 다섯 개. 요거는 문장으로서. 그다음에 요 제런드하고 두 부정사는 프레이즈로서. 그리고 요거는 명사 대신에 대명사는 이건 단어. 그래서 대명사를 가진 20개의 문장. 자, 대명사. 그녀는 자파를 사러 가게에 갑니다. 그들은 하이크에 가서 아름다운 풍광을 봤어요. 그는 방을 나오기 전에 불 끄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주말에 공원에 소풍을 갈 계획이에요. 당신은 막 오픈한 새로운 막 문을 연새 레스토랑을 가봐야만 돼. 알소, 나는 그녀가 지난밤 파티에서 그녀를 봤고 우리는 아주 좋은 대단한 이야기를 나눴어. 그는 나에게 그가 모임에 늦을 거라고 얘기했어. 그들은 소풍에 가는 것에 소풍을 가서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는 것에 아주 신나하고 있어요. 그녀는 항상 그녀 아침에 산책하러 그녀의 개를 데리고 가요. 우리는 need to finish this project by the end of the week. 주말까지 이 프로젝트를 끝마칠 필요가 있어요. You can borrow my book if you promise to return it. 네가 그것을 돌려줄 걸 약속한다면 내 책을 빌려갈 수 있어. 빌릴 수 있어. He likes to listen to music while he walks. 일하는 동안 음악 듣는 걸 좋아해. They were surprised by the sudden change in the weather. 날씨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어요. She asked me to help her with her homework. 그녀는 나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대명사가 지금 다 주어로 그냥 썼는데. 대명사 포지셔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명사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문형에서는. We went to the beach and swam in the ocean. 해변에 가서 바다에서 수영했어요. You should be proud of yourself, all your hard work.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도 돼. He said that he would meet us at the restaurant at 7 p.m. 그는 그가 우리를 7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난다고 말했어요. They decided to start a business together. 그들은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She is always there for her friends when they need her. 그녀는 항상 친구들이 그녀를 필요로 할때 있었다. We are looking for a cool weekend and relaxing at home. 우리는 주말을 고대하고 집에서 쉽니다. 대명사는 어느 나라 말이나 every language의 특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언어에는 대명사가 있다.
명사를 대신하는 그 표현은 모든 언어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건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 한국어는 뭐다? 조사다. 주어로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는 이가 붙는데, 여기서는 은, 는이 주로 붙네요. 는. 그녀는 장을 보러 가고 있어요. 들은 하이킹을 다녀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봤어요. 그는 방을 나갔을 때 불을 끄는 것을 깜빡했어요. 우리는 이번 주말에 공원에서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어요. 당신은 방금 오픈한 새로운 식당을 시도해 보세요. 해석이 이상하네요. 새로운 식당을 가보세요. 나는 어젯밤 파티에서 그녀를 만나서 멋진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회의에 늦어질 것 같다고 내게 말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면서 휴가를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녀는 항상 아침에 개를 산책시켜요. 우리는 이번 주말까지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해요. 당신은 도서관에서 내 책을 빌릴 수 있어요. 다시 가져다 주실 거라면요. 당신이 책을 다시 갖다 준다면 빌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는 일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놀랐어요. 그녀는 과제를 도와주길 부탁했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해변에 갔어요. 당신은 자신이 열심히 한 일에 자랑스러워해요. 그는 7시에 레스토랑에서 우리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항상 친구들이 그녀를 필요로 할때 도와주어요. 우리는 주말을 기대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할 거예요. 대명사. 한국어야 뭐 한국 사람은 쉽죠. 자, 팅긋. 베트남어에서의 대명사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있습니다. 자, 꼬웨이 그녀, 호 그들, 아노이 그는, 중또이 우리는, 벤 당신 너는, 또이 나는, 아노이 그는. 자, 꼬웨이 당디 땡쿠아 항데 모아 척팜 뭘 사러 모아 척팜 자파를 사러 가게에 가고 있어요. 허디 보디용 다이바 딱 도카칸뎁.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아나오이 꾸엔뎁덴 총키 로이퐁 로이퐁. 중도의 당랭케 호크투척 피크닉 다이콩비에바오 고이 토네. 중도에 우리는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풍을 계획하고 있어요. 맨 당신은 너는 렌튜냐 항 모이비오모 또이가 고아이 다이브아티에 토이과 바 중도의 고콕 조 주엔 투이보이. 나는 그녀를 돕습니다. 다이브아티엔 토이 토이 와바. 그리고 중도에 우리는 코 쿠초 주엔 투이보이. 아나이 노이보이 또리 랭안 따세다. 어렵네. 의미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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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 그는 노이 말합니다. 보이 토이 랑안 따세덴 몽 하고 싶다고. 조 구어헉 하기 위해서. 호 그들은 하오 홍디니 맷바 그리고 깜빠 못한 포모 새로운 꼬아이. 그녀는 롱주 누아 조이 조디 바오보이상 대대가 조디 갑니다. 아침마다
개와 산책을 합니다. 중도의 간호원 탄, 류 안나이 중고이 탄. 우리는 간호원 탄, 류 안나이 중고이 탄. 맨 당신은 너는 고대 문 사크 그것도 뉴 와세 절라이 도이 뉴 와세 절라이 고대 문싹 책을 빌릴 수 있어요. 고토이 나의 책을 빌릴 수 있어요. 돌려주기만 하면 아나이틱 네 카키 람백 일을 할때끼 람백 약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허 그들은 뱃뇨 척수 따위도이 돗녹 그와 토이 지엣 그들은 뱃뇨 고이 그녀는 유 좋아한다. 가오 도이 집집 노보이 베탑 베냐 베냐 그녀는 좋고 도이 중도이 디덴 바이비엔 바보이 총비엔 우리는 디덴 바이비엔 해변에 가서 그리고 보이 총비엔 바다에서 수영합니다. 수영했어요. 벤, 너는 낸츄 하우베 뇽, 노 룩과 민. 아노이, 그는 노이랑 안 따세 깝 충도이 우리는 예, 따이냐 항 룩스 빠지요. 7시에 냐항 레스토랑에서 예, 알았어요. 예, 호쾌 디바 다이뇨 바베타오 모동 예. 고와이 그녀는 롱오도 조반 백과민 이호간 접도 중도이 모조 고와이 돈바니 노이 오냐.